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고기 아니죠, 소고기 아니죠, 출고기. 준PD 누구 출고기지? 준PD 출고기. 예. 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근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또 너랑 보내게 됐네요. 또 아, 우울하지만 차가 나왔으니까 참자. 아, 서로 우울하지만. 아, 근데 나도 이거를 실물로 보는 게 처음이라서 과연 얼마나 이쁠지, 실내랑 막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이쁠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하잖아요? 일단은 네. 우리끼리 지금 너무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 그쵸. 빨리 가자. 네. Let's go! Go! 자, 도착했습니다. 어때? 긴장돼? 오늘 미세먼지도 가득 차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밤에 너랑. 저건가 봐.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직 가지 마. 아직 가지 마. 밝은데. 빨리 가, 빨리. 와, 이거 진짜. 야, 커트. 자, 드디어 우리 준PD의 차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와, 이거 너무나 기다렸던 차입니다, 이거. 너 차 이름 뭐지? K5 터보 1.6 터보. 이 차가 거의 국내에서 지금 1호로. 그치? 거의 1호지? 1호. 야, 이거 출고기도 1호다, 그치? 자, 한번 보자. 빰빠밤빠. 색깔 어떠니? 장난 아니지? 휠. 와, 휠이랑 봐봐. 야, 기아가 약 빨았네, 그치? 줄이 약 빨았다. 야, 이 차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왔냐? 우리나라 거의 국내 1호로 계약해가지고. 옆라인 한번 싹 봐봐. 여기 이 꺾어지는 요 라인이랑 굉장하잖아. 아직 안 떼가지고 안 보이는데. 떼면 되잖아. 네? 떼면 아니, 되잖아. 아니, 아직 안 돼. 왜 떼? 야, 남자답게 떼는 거야, 이런 거는. 이거는 이거 어떻게 이거? 문콕방지. 아, 떼자. 일단. 너 이제 소극적으로 볼래? 아, 아, 남자답지 못하네. 자, 와, 야, 옆모습이 죽이네, 진짜. 야, 이 파란색이 진짜 영롱합니다. 터보의 상징적인 색깔, 1.6 터보. 지금 이 차가 만약 돌아다니는데 길거리에서 발견이 됐다, 그럼 준PD 차입니다. 다 쫓아오십시오. 여러분, K5의 전체적인, 아, 멋있는 모습. 아, 이 측면이 제일 멋있네. 아, 아, 멋있습니다. 크아, 아주 이쁘네요. 야, 이 불빛 뭐냐? 이 불빛 뭐야? 이거 봐. 그리고 와, 요런 데가 이렇게 쑥 들어가지고. 야, 장난 아니다. 야, 요런 데 이렇게 디테일이, 그지? 기분이 어떠냐? 진짜 미칠 것 같아.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이분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분데 지금. 지금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우리 지금 요런 데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근데 나중에 진짜 요거만 마크 아마 멋있게 나온 거 있을 거야. 이런 거 스티커 딱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뭐가 있을까? K5 아니면은 준PD라고 써오냐? 준PD. 예. 그치? 야, 여기 봐봐. 이 사이드 라인이 이 불빛과 함께 딱 요렇게 샥 이렇게 이어지는 요 느낌 있잖아. 밑에 범퍼랑. 씨, 너무 이뻐. 내가 웬만하면 이쁘다고 안 하는데 진짜 너무 이쁘다. 원래 이거 방송 약간 까면서 재밌게 부담치는 약간 이런 걸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물 죽음이다. 이거 만약에 진짜 외제차 마크 있었으면 그냥 외제차야. 완전 멋있는 외제차야. 일단은 오늘 너무 자세히는 보면 안 돼. 그냥 우리 또 시승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후면? 오케이. K7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 탁탁탁탁. 근데 입체감이 장난 아니다. 야, 여기 잠깐만 띄어서 보여주면 안 되냐? 이 검은 거? 살짝? 에? 아, 진짜. 여러분, 여기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서. 아, 이 정도? 요게, 요 정도? 아, 이제 쪼잔하게. 아, 누가 보면은 한 몇 억짜리 차 샀다, 지금. 제 가치는 그렇게. 알았어. 이거는 주인의 손으로 뜯도록 냅둘게. 어우, 우리 이제 실내 한번 볼까? 차, 이렇게. 어때? 좋아요. 문 한번 봐봐. 신발. 아, 여기 비닐 있잖아, 지금. 비닐 있잖아. 여러분, 아, 제대로 못 보여드리겠네. 하도 얘가 애지중지하네, 지금. 요 나무 느낌 좋네. 요 가죽 느낌. 네, 이 색깔을 진짜 잘 골랐어. 여러분, K5로 사신다면 요 색깔로 하세요.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고급집니다. 진짜 운전석 느낌. 야, D컷. D컷. D컷 어때? D컷 좋네. 야, 우리 구독자분들은 마음껏 몰고 막 마음껏 타세요. 이런데 왜 너가 김나냐? 이거는 이제 한 거니까. 아니야, 저 지금 곧 이제 새 차도 다 하는데. 아따, K5 같다. 엄청 장난 아니네. 기아가 진짜 약을 빨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를 갈았네. 너가 봤을 때 딱 디자인 봤을 때 어때? 주인으로서? 내 세상이야. 아, 내 세상이다? 이거 옵션이 뭐뭐가 들어간 거예요? 터보 GDI 1.6 노블레스 등급.
있고 네. 선택하신 옵션 사양은 스타일 옵션이라는 것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랑 UV-O 순정 내비 이렇게 들어가신 차량이시고 뭐 외장 색깔은 뭐 보시다시피 요트블루라는 아 요트블루? 예, 1.6 터보 전용 색상이십니다. 예, 선루프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간 거네요, 노블레스 등급에서? 선루프하고요, 예. 스마트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이거 뭐지? 헤드업 아니죠? 헤드업 디플 아, 이거 안 들어가 있어? 아, 그럼 무조건 요 앞에 봐야 되네? 이거 넣으면 괜찮은데, 그건 넣지. 스마트 커넥트라는 거는 추가로 안 내드리잖아요. 디지털 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라서. 그게 뭐예요? 아~ 차키 역할을 하게 돼. 아, 그럼 키가 필요 없네요? 키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냥 문 열어. 아, 이것도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 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첨단인데? 여자친구한테 권한을 주면 최대 4명까지. 아, 4명까지? 4명. 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권한 삭제하면 여자친구가 못하죠. 아, 한 명이 최대 권한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자친구 3명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아, 그럼 쓰리다리. 쓰리다리. 오케이. 오, 좋은 차네, 이거. 여자친구 3명 만들 수 있는 차네. 우리 준PD K5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냐? 오케이, 렛츠고. 오, 야, 괜찮다. 좋지. 키는 옆에 달려 있네. 근데 키가 좀 에라다. 키는 좀 에라야. 근데요? 전혀 안 이쁜데. 이거 주머니에서 꺼내지 마. 이뻐요. 커피숍 가도 주머니 항상 꽁꽁 이렇게 싸매. 알았지? 제 차 리뷰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 차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직까진 디자인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시승기를 위해서. 시승기 때 모든 걸 공개하기 위해서 차주가 뛰어야 되니까 그지? 또 주인이 뛰어야 또 그 맛이죠. 네. 제가 이렇게 아까 뛰려 그럴 때 난리 나더라고. 난리 나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자 한번 시원시원하게 뛰어보고 싶은데 우리 준 PD가 또 이런 것도 직접 뛰는 맛또 있어야죠. 새 차 한번 샀는데. 한번 같이 뛰시는 건 어때요? 오케이. 네. 아니면 구독자 한 명 뽑아서 차 뛰기. 차 뛰기. 스티커 떼기. 어쨌든 앞모습 같은 경우가 와 진짜 신세대로 변했다 진짜로. 전부 터치잖아 그치? 오 이런 것도 그치? 질감도 좋고 화면도 데코해서 이게 요즘 트렌드 딱 이어져 있는데 얘는 또 들어가 있어 그치? 요 화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대요. 통합창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직관적인 버튼들과 변속하십시오. 네. 네. 이건 이제 요런 걸로 좀 바뀌었고 여기 지금 가려져 있지만 패들 시프트 지똥만한 패들 시프트도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돼. 나는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쉽지만 여기까지. 와 외계인 요 꼴뚜기도 이뻐 보여. 터치 이것도 터치. 터치 요즘은 거의 다 터치야 그치?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터치 반응도 좋고 야 근데 K8을 보고 이렇게 감탄할 줄이야. 너무 이쁘게 나와 보이니까 잘 샀어 진짜 잘 샀네. 이제 우리 준 PD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 잘 갚을 수 있지? 이정도면 괜찮은 노예 생활인데요? 이 정도면? 자 이제 이 차를 열심히 60개월 동안 열나게 팔지 않고 잘 타야 돼 알았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어쨌든 자 그럼 뒷자리도 한번 봐보자. 제가 좋아하는 이 뒷자리 발밑 공간 충분하고 야 이거 뒷자리도 진짜 사람 태우기 되게 편하다. 국산차라 그런지 되게 넓네. 머리 공간 어때요? 머리 완전 여유. 완전 여유요? 이 정도 여유 봐봐. 이 정도 여유 있어요. 이 정도 여유. 야 쿠페형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높게 잘 나왔지? 8 시리즈 탈 때만 해도 머리 다 스쳤잖아. 그리고 훨씬 편해. 진짜 진짜 훨씬 편해. 아 이거 도시락 확인은 못하겠네 아직. 여러분 도시락 확인은 시승기 때 뷔페가 들어있을지 그냥 계란 도시락이 들어있을지 그거는 시승기 때 한번 봐주고. 이야 일단 이 색깔 자체를 너무 잘 골랐어. 이게 신의 한 수야. 올블랙이 요즘 대세긴 한데 와 이 색깔은 그리고 뒷자리 어때? 네가 앉아도 편하지? 진짜 여기 근데 그치 편하지? 탈만하지? 침픽신하고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사채업자 안쪽깁니다. 쿠페형인데 괜찮네. 센터펫이야. 이 느낌 뭐지? 여러분 아직도 위장막 차를 타고 계십니다. 오디오. 아 그리고 창문이 되게 경사가 많이 좋네요. 근데 이거 진짜 머리 공간도 잘 뽑고 되게 잘 만들었어. 이거 진짜 소나타 긴장해야겠네. 이미 긴장 풀렸을 것 같아요. 이미 군장 풀렸어? 네, 포기하고. 군장이 풀렸네. 긴장. 군장이 풀렸어. 자 이제 너 또 스키 타러 가야 되니까 트렁크 크기 한번 보자. 살짝 경박스러운 맛은 있네요. 이제 안을 딱 보면은 크기는 나쁘지 않아. 되게 넓은데요. 그치? 스키 타러도 갈 수 있고. 최대의 단점. 버튼이 없는 게 아쉽네. 아 이건 진짜 좀 아쉽다. 그치? 이 버튼이 없어. 최악이 뭔지 알아? 이 차를 새 차를 한 달 동안 안 했어. 닫아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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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닫아야 돼. 진짜로. 그래도 여기 다 묻어.
그래서 이 버튼이 없으면 항상 세차를 잘해줘야 돼. 아, 특히 이게 또 파란색이라서 안 하면 금방 들어오죠. 여러분, 준 PD가 질른 그 자동차가 나왔는데 이 차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응원을 해주시고 나중에 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구리의 A팀이라는 데 와가지고 썬팅, 불박, 생활보호 패키지까지 작업을 끝내고 거의 목요일이나 금요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맞아, 크리스마스다 내일은. 너희 여자친구가 탄생했다. 아, 그치? 너 여자친구. 야, 근데 다시 한 번만, 휠 한 번만. 야, 배트 형 또 나왔다. 야, 이게 뭐 옵션 힐 같아. 옵션으로 눈 힐 되게 포르쉐에서 보면은, 그치? 와, 여기만 딱 이렇게 딱. 벤츠인 줄 알았어요. 연비. 연비도 죽여. 도심 11.4, 고속도로 15.1. 오. 요 정도면은 웬만하면 10 넘는다는 소린데. 이렇게 마력도 2.0보다 높고 연비도 좋고. 오늘 준 PD의 차량 출국이었고 이제 시승기로 돌아올 때까지 준 PD가 이 차를 좀 타고 느끼면서 어떤지. 우리나라에 지금 1.6 터보 시승기가 시승차 빼고는 처음일 거예요, 그지? 출국이도 처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지 그때 자세히 얘기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또 새롭게 빚쟁이가 한 명 탄생을 했습니다. 21살 알바생 빚쟁이. 그래서 오늘 이제 썬팅이랑 이런 거 다 끝내고 시승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 PD입니다. 자, 오늘 이제 차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오늘 때려왔습니다. 그리고 딜러분이랑 재벌이랑 다 안 와가지고 제가 혼자 친구랑 때려왔습니다. 자, 내부 이제 들었고요. 이거 다 제거하겠습니다. 뒷껏 핸들 제거. 핸들 정도만 떼고 이제 재벌님이랑 같이 떼보도록 할게요. 이제 알바하면서 밥도 못 먹겠네. 네? 배부르세요.